있잖아요. 본인을 보면은 원래 남 밑에서 일을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직업도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실패를 하셨잖아? 근데 뭐 본인이 뭐둘 중에 하나를 가지려면 돈이 많을래, 뭐 아니면은 평범한 가정 꾸려서 살래. 이렇게 하면 언니는 어떠한 거를 가져도 언니는 항상 생각이 많은 사람 같아.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결과를 이뤄도 항상 만족을 못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은 더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 나는 더 이렇게 해서 더 해야겠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곤한 스타일이야.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다시 결혼운이나 뭐 남자에 대해서 크게 뒤통수를 맞으신 건지, 뭐라 그래야 되냐. 남자에 대해 연애를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딱 주지를 못하고 경계를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의 상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한들 내가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언니부터 과거를 지우고, 네, 상처를 좀 치료를 해야, 네,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것 같다. 일단은 뭐 직업적인 거나 뭐나 크게 뭐 변동수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고, 뭐 만약에 만나는 사람이 있던 아니면은 뭐 올해 이별 공방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별 공방이 있다라는 거는 뭐 만약에 연애하는 상대가 있으면 다툼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을 뭐 다음 할 거를 정해놓지도 않고,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뭐 변경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아야 된다던가. 그래서 막좀 올해는 좀 복잡하고 막 생각이 많고 그런 한 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결정을 하지 말고 일단 이끌고 가래요. 그리고 인연, 만약에 인연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궁합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예,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마음을 못 준다 그랬잖아. 내 말이, 내가 방금 한 말이 언니한테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인연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무리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수 있게끔 이 사람도 나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연애를 하면서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을 못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맞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계속 만나? 만난 기간이, 예.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은 조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인연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일적인 걸로는 이동수나 이런 거는 없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계획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시기를 좀 늦춰서, 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제가 그리고 조상에 벌이 많다고 이렇게 나온다, 왜? 아, 이게 뭔 그래요?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상에 벌이 많아서 언니가 조금 이렇게 안 풀리는 게 아닐까, 조상에 덕이 없는 건 아닐까 싶어. 네. 그렇구만. 제가 결혼에 실패한 것도 이게 남편이 죽어서라서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댁에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하도 그쪽에는 이게, 그래서 결혼은 회의적인 거지. 이게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어도.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 자살하셨어? 뭐 하셨어? 아팠어? 뭐 했어? 사고로? 사고사로? 폭행치사. 폭행치사?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폭행치사가 나온 거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살인이지. 그냥 술 먹고, 이제 친한 사람하고 술 먹고 이게 맞아가지고 간 거라서. 어머. 좀 시기가 8년? 올해가 8년 됐나? 그러네. 8년, 9년, 8년이지, 9년인지. 웬만하면 웬일이야. 이게 잘 눈물이 안날 때도 되는데 이게 얘기가 나오면 어쩔 수 어머, 없네. 그런가 봐요. 어떻게 잊어? 그죠? 팔구냐, 와. 제가 이제 딱 서른에, 갑자기 생리별했네? 그쵸. 연애를 오래 하긴 했는데 한 연애 네. 8년 하고 결혼 생활 딱 2년 만에 그러고 간 거라서. 네. 네.
그래서 뭐 사이가 막 나쁘거나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더 기억에 좀 많이 남아있는 거지. 시댁에 그래서 사람한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을 쉽게 주지를 못한다고. 네, 그래서 난 좀, 그 시댁에서 어떻게 했는데? 저를 고소를 했죠. 왜요?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고, 저랑 이제 그 죽인 놈이랑 짜고, 이제 뭐 죽였다, 뭐 지역이 이런. 어디예요? 사건이랑 뉴스에 나왔었어요? 안 나왔어요. 아. 그 부천 쪽이었는데, 이제 어떤. 왜 그거를 왜 언니를 왜 고소해? 언니가 칼로 찌른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냥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거, 그냥 그거 이유 하나로, 그냥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방관했다고? 방관할 수도 없죠. 이제 응. 저도 같이 술을 먹고, 이제 저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잠든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 어머.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남편이 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넌뭐 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보, 재판은 끝났어. 당연히 뭐 무고죄가 나오긴 했는데, 뭐그 뒤로 뭐또 고소를 뭐또 하고 한두번 고소 그러고 당하고 나니까 정이 떨어지더라고. 시댁 쪽에 정이 떨어지더라고. 어떤 정신 나간 며느리가 남편 죽이려고 작정해놓고서는 시어머니한테 생신상을 집에서 그렇게 차려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럼요. 그렇게까지 뭐 하고, 뭐 제가 살가운 뭐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할도리는 했는데, 이제 그게 고소로 딱 돌아오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이제 확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나시는 분은? 지금 만나는 애는 뭐 이런 상황 다 알고 만난 거라서 알기도 좀 오래 알았고, 만난 지 이제 4년? 4년 조금 넘었죠, 이제. 많이 안 다퉈요? 다투는 게, 네, 얘가 좀좀 지났어? 다투는 시기는? 다투진 않는데, 이제 싸울 때가 돈 때문에. 제가 또 요즘 일 때문에 또 이제. 내가 언니 오기 전에 얘기했어. 우리나라 지금 이혼하는 99.99% 중에 하나가 불륜, 하나는 돈이다. 이러고. 이게 뭐, 딴 년이나 딴 놈을 만날 그런 생각조차는 않아. 서로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이게 돈 때문에 자꾸 이제 안 맞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사치를 뭐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있는 한도 내에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물가도 오르고 빠듯하지.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요즘 계속 뭐가 안 좋아가지고, 일적인 거 돈도 못 받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사실 뭐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걔랑 뭐 결혼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아니, 이제 결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돈도 이제 좀 이제 언제 그게 풀리려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근데 기본적인,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지금 이제 영화 쪽을, 이제 방송 영화 쪽을 찍고는 있는데, 이제 성인 배우예요? 영화, 네, 그쪽으로 이제 성인 영화 쪽을 찍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일을 안 땡겨서 이제 안 하고 있기도 근데 아까 해요. 얘기했잖아. 직업으로는 자리는 잡지 못했다고. 네. 그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배우 좀 하신 지. 일한 지도 한 5, 6년 이상 됐을 거, 2018년도. 5, 6년 됐는데도 자리를 못 잡았다고 이런 점사가 나오는 거면. 근데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 근데 또 막상 할 것도 보이진 않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도 저도 지금 아닌 상황, 지금 딱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되긴 하죠. 일단은 일하고 못 받은 돈이 있어요? 네. 회사에서? 많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제 나한 푼이라도 있으면, 아쉬우니까.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있으면 좋은 거죠. 일한 돈은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마음 내려놓으시고. 손으로 하는 직업도 본인하고 굉장히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뭐를 만든다던가, 이런 거 손재주, 손기술, 이런 게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뭘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네일아트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피부 미용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기술 쪽, 차라리 기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내걸 차려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강사 쪽으로 빠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만약에 진로를 만약에 생각하면 나는 그것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네, 강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내거 하면서 손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안 그래도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하기는 해서, 네. 예. 네.
손으로 하는 일이 본인하고 되게 잘 맞는다고 나와요.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거뭐 좋아하세요? 미용 쪽엔 관심 없으세요? 미용 네. 쪽은 네일 아트 아니면은 뭐를 아기자기 꾸미거나 뭐 이런 거. 네, 손으로 한다고 해도 음식하고 관련된 일보다는 뭐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네. 핸드폰 그립톡을 만들거나 아, 아니면은 네네네. 그 요즘 그립톡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그냥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핸드폰 그 스트랩 뭐 마스크 스트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네. 만드는 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해서 주위에 뿌리기도 해요. 그걸 본격적으로 좀 사업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손재주가 있다는 게 뭐를 음식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제품을 만들고 아니면 네일 아트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만들거나 요런 게 되게 재주가 뛰어나서 나랑 잘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돈도 따른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뭐 그렇다고 당장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꾸준하게 할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뭐 뜨개 질다고 이것저것 하기는 해서 집에서 맨날 손으로 하는 걸 하긴 그거를 집에서 하거든요. 혼자 하지 말고 나눠주지 말고 갖다 팔으라고 제발 부탁이에요. 파는 걸잘 못하겠어가지고 만드는 건 하겠는데. 만들어서 선물해 주는 건 좋은데. 좀 그게 있어서. 지인들이 그러게 양심도 없네. 뭐 선물한다고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단체 뭐 해가지고 아이들 뭐 생일 선물 뭐 요런 거나 뭐 해서 그런 한번 것도. 조금씩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건강운을 보자면 뭐 어디 장기가 안 좋거나 막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 생각이 생각을 하고 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물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부딪혀 보고, 예. 네. 그러고 나서 해야지 시작하기 전부터 겁먹지 말고,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씩 차차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의 사주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뭐다 이해해주고 뭐 만난다고 하지만 뭐 사별이든 이혼이든 언니가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 네. 언니의 이런 거를 좀더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싸우고 안 싸우고가 문제가 아니야. 언니의 이 마음과 이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좀 좋을 것 같아. 더다 물어보셨슈? 네, 어쨌든 얘랑은 결혼을 해야 아니, 되는.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카메라 뒤에서 화장 찍어 바르더니 지금 울어가지고. 아니, 일단 밖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일단. 그래도 얼굴은 말짱해야 될거 하나하나 피부가 뽀얘갖고 똑같구만 뭐. 아니야. 아무튼 그래요 언니. 올해만 조금 더 지나고 나고 내년에 삼재가 풀리면서 가야 될 방향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어쨌든 예. 올해는 삼재를 어쨌든 삼재라 하더라도 다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직업적인 거. 그거 올해 조금씩 시작은 해봐요. 그래서 이걸로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좀 깔아놔야지. 뭐 내년이나 후년에 뭐 돈을 벌든 할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금전 재수부 부적이 필요해, 언니는. 아, 그래요? 돈이 잘 따르지가 않아. 아니, 뭐 조상들이 뭔죄를 졌길래 뭐 이렇게 의미 몰라, 조상이 없어. 뭐 벌전이. 아, 근데 언니 팔자 자체에도 그렇게 뭐 돈복 있단 말은 나오진 않아. 돈복이 없나요? 아, 그건 좀 슬픈데. 노력한 만큼 들어오질 않아. 그게 아쉬워.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 만큼 안 들어온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어디 맘 놓고 댕기는 데 있으면 거기서 좀그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용궁 가서 기도 많이 해달라 그래. 알았지? 알겠습니다.